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여기 바늘꽃이 이렇게 한무더기 보세요. 한무더기, 정말 한무더기죠. 한무더기. 여기 영양가도 없는 여기 틈새에서 이렇게 쭉 키가 제 키보다 더 크네요. 거기에 풍선초까지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너무 예쁘죠. 꽃이 귀한 우리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화산이 피워주고 귀여운 풍선초들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그냥 귀엽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얼마나 어울리는 풍선초가 정말 풍년입니다. 풍년. 풍선초가 안 될 때는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정말 풍선초가 풍년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많이도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한무더기 달렸네, 한무더기. 심술. 세이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피워주고. 원래는 정말 풍선초가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쭉쭉 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귀엽습니다. 여기 또 안 속에 저 씨앗이 또 까만데 하얀 하트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의미를 두는 그런 풍선초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꽃봄의 꼬리가, 지금 꽃봄의 꼬리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죠. 지금부터 피면 굉장히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하죠. 이곳에 키가 너무 큽니다. 좀작산나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변할 때만 기다리고 있죠. 햇빛이 그래도 덥다 덥다 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연구를 주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또 열매가 많이 달렸는지. 완전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력있는 좀작산나무예요. 아이고, 히비스커스가 활짝 핀 모습을 제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봉오리를 만나네요. 활짝 펴도 굉장히 화려한데, 여기 또 이 블라우스 약간 셔링 있는 블라우스 같죠. 어쩌면 이렇게 이런 매력을 가진 꽃입니다. 키도 굉장히 커서 제가 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찍고 있네요. 매년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피워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속에 이거 보세요. 꽃술이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답니다. 이 배롱나무 삽목둥이, 이거 동생이 그 가지 꺾으다가 키운 건데 금방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서 요런 아이들은 삽목해봐서 삽목해서 그냥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배롱나무가 은근히 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삽목 잘 되는데 삽목 한번 해보셔요. 정말 자그마한 멜랑포디움이 이제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한 가지가 굉장히 여기 많이 가지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멜랑포디움이에요. 또 제일 씩씩한 것이 목수궁입니다. 목수궁. 이제 얘들도 너무 더워서 아마 치고 있어요. 이 사파이어 세이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신비스럽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맺고 또 피고 지고. 이거 보세요. 이 바이텍스가 새순을 쑥쑥 올려주고 또 요 피었던 자리거든요. 또 2차 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이런 보라색 라일락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지 나오면서 또 꽃을 피워주니까 이 바이텍스는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빨리 자라고 자라면서 오랫도록 꽃도 피워주고. 이거 보세요. 보이죠? 꽃을 이렇게 끝쪽으로 맺어 나오면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로인 식물이라고 해서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름엔 배롱나무만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진한 핑크색?
대롱나무예요. 보세요. 키가 엄청 제가 팔을 높이 들어야 될 만큼 키가 쑥 컸습니다. 얘들이 너무 성장세가 좋아요. 꽃도 오래 피고요. 그죠? 꽃이 많이 피었죠. 꽃이 작은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꽃송이처럼 보인답니다. 하나하나 떼보면 굉장히 작은 꽃들이에요. 보이죠? 우와, 키가 크다. 이 쿠페아 좀 보세요. 쿠페아. 기억 물방초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꽃이 은근히 예쁘죠? 이렇게 번졌어요. 이렇게. 엄청 번졌죠. 여기 우리 디딤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렇게 돌을 깔아놨잖아요. 이거 돌을 덮으면서 이렇게 계속 번지고 있어요. 햇빛이 강한 쪽에는 이렇게 작게, 햇빛이 약간 밝은 쪽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쑥쑥 뻗어 나가면서 자라고 있답니다. 이 정말 여기 얘가 지피 식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매우 넓은 땅 메워주고 삭막한 땅 메워주는 데는 이만한 애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고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흙도 없잖아요. 흙도 없는데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도 저는 이 꽃이 예뻐요. 어쩌면 크로바 꽃 같기도 하고 색감도 어느 한 예쁘죠. 엄청 빠른 호박벌이 그냥 휙휙 날아다닙니다. 쟤는 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야, 요즘 능성화가 이제 여기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얘들이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아주 하고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새순 나오고 꽃도 엄청 맺었죠. 오, 여기 막 진딧물도 막 생기고 난리가 아닌 가운데 네, 그 와중에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꽃을 예쁘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홍가시 나무가 이거 새순이 빨갛죠.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 범부채 씨앗 보세요. 범부채 씨앗 엄청 잘 되잖아요. 씨앗도 없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 퇴출 위기에요. 우리 범부채들이 너무 키도 크고 번지기도 잘해서 씨 발화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거 얘가 퇴출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가시 나무 두 개 오랜만에 이렇게 날아하니 보여드리네요. 엄청 자랐죠. 새순이 빨갛게 올라와서 굉장히 예쁜 나무예요. 다듬어 가면서 키워서 이렇게 2층으로 눈사람 두 개의 눈사람이 됐죠. 1일초 보세요. 1일초 하나가 나무가 돼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계속 피고지고 완전 나무죠. 옆에 이렇게 씨앗 떨어져서 장미 나무 옆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싱싱하네요. 장미는 시들시들. 와, 발렌타인 자스민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끝쪽에서 꽃이 피니까 자르면 꽃을 빨리빨리 볼 수가 없습니다. 키 좀 보세요. 제가 한참 올려봐야 되는 이 정도의 키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은근 귀엽죠. 이 나비수국도 여기 보세요. 끝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키만 큰다고 계속 자르면은 꽃을 늦게 보구나. 꽃을 잘 볼 수가 없답니다. 이거 보세요. 위에 이만큼 제가 팔을 높이 들고 찍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위에서 꽃을 피워준답니다. 얼마나 굉장히 귀여워요. 이 나비수국. 왜 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도 수국처럼 물을 좋아할까요? 나비는 완전 나비 같아요. 지금 나비는 나비 같은데 수국 종류로 분류가 되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나비 같죠? 아, 플럼바고도 키가 엄청 커야지만 이렇게 끝에서 꽃들이 다 맺히잖아요.
대표적인 여름꽃이죠. 시원스러운 색감이기도 하고 이곳의 덩치가 완전히 큰 화분이거든요. 이 화분이 제 키만 해요. 그 정도에서 이런 꽃을 피워준답니다. 오늘은 플럼바고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고요. 더운 여름을 그 덥다 해도 8월이 지나면은 견딜만 하겠죠. 원래는 추석도 빠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